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즉하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한 우리 모두를 위해 박수 한번 칠까요?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광복절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라면 의무적으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성모승천 대축일이기도 합니다. 성모승천 대축일. 말 그대로 성모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날이 날이니만큼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세상의 구원자를 잉태할 거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이를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마리아는 고민하던 끝에 순명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로써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동정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보통 임신부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것저것 좀 이렇게 따져서 생각을 해봤는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할 것 같습니다. 자칫하다가 아이한테 큰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내가 잘못 행동해서 잘못 생각해서 그래서 내 아이한테 문제가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쥐죽은 듯 얌전히 지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임신했다는 걸 아니까. 근데 성모님은 이 보통 임신부들하고는 달랐어요.
내가 제일 힘든 게 아니야. 현재 나보다도 더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엘리사벳을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녀를 돕고 싶었어요. 마침 엘리사벳은 늙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돼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그녀를 돕기 위해 산으로 향합니다. 임신부의 등산.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무슨 산에 오릅니까? 그리고는 무려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면서 수발을 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마리아는 점점 배가 불러왔을 거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쳤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희망에 부풀어오르고 행복해합니다. 참 대단한 여인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마리아가 주님을 태중에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를 태중에 모신다는 것은 그와 아주 밀접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모든 걸 공유하는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와 모든 것을 공유한 것처럼. 마리아는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그녀의 기쁨이고 그녀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집니다. 아, 대체 그 주님이 누구냐고.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오늘 복음에서,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인사말에 마리아가 응답한 거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비천한 이들을 드러높이시고 라는 구절이 눈에 확 띕니다. 성모님은 그런 주님과 일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엘리사벳을 도우면서도 안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녀에게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베푸는 일이 삶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곤경에 처한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기쁨으로 충만했던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체험했던 일입니다.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한창 시험 공부로 열심히 했던 때로 기억합니다. 정말이지 다들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몸이 아파서 며칠 내내 시험 공부를 할 수 없었던 친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굉장히 마음에 많이 걸렸어요. 고민 끝에 제가 공들여서 정리한 자료들을 다 줬고 옆에서 그 친구랑 같이 공부했습니다.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요. 제가 시험에 자신 있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시험이 중요한 것만큼 그 친구한테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더 강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던 일이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 둘 다 망한 게 아니라 둘 다 잘 봤습니다. 이때의 기쁨을 몇 마디 말로 표현 못 하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
여러분도 이와 같은 기쁨 충만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태마을 직원 여러분, 그리고 되살림 후원회 여러분, 오늘 미사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몇몇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모님 정도 되니까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거야. 아닙니다. 성모님께서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성모 승천 사건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늘에 올라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을 누리는 일은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려고 하느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승천 사건은 실현 불가능한 꿈이 아닙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성모님처럼 사랑의 불로 타올라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일에서 얻는 그 기쁨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우리의 승천을 성모님께서 응원하십니다. 야, 너도 승천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생태마을입니다. 된장, 간장, 고추장, 전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정성을 넣어 사랑으로 우리 농산물로 생태마을이 하나 되어 준비했답니다. 예! 된장, 간장, 고추장, 전국장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있어요.